인사하고 자기소개. 할까요? 네네. 네, 안녕하세요. 중앙대학교 피부과에 재직하고 있는 서성준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같은 중앙대학교 피부과 조교수 박기영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중앙대학교 피부과 전공의 박재환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건선인데요. 요즘 날씨가 갑자기 엄청 추워지면서 건선이 악화돼서 병원을 찾는 환자분들이 굉장히 많아졌다고 들었어요. 혹시 건선은 어떤 질환인가요? 그 질환의 정의를 이야기하면 굉장히 복잡한데요. 먼저 이 호전과 악화를 굉장히 반복하는 만성 재발성 피부 염증 반응이다 라고 정의를 쉽게 내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건선 환자는 우리 국내의 통계에 의하면 전 인구의 0.5%에서 0.7% 정도를 차지를 하고 있고, 현재 건선 환자는 25만에서 한 30만 명이 현재 치료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가을 겨울철에 건선이 악화되는 이유에 대해서는 확실한 근거는 없지만, 아마 제가 생각하기로는 일조량이 적어지는 것도 건선 환자가 증가하는 이유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 건선이 그렇게 많이 가려움증을 유발하진 않는데요. 춥고 건조하다 보면 좀 가려워지고, 가려워서 심하게 긁다 보면 또 긁은 병변이 쾌분호 현상이라 그래서 건선이 다시 또 되는 분들도 계셔서 그런 걸로 인해서 조금 늘어나지 않을까 또 싶습니다. 박재환님도 환자님을 보시잖아요. 진료실 밖에서 환자분들이 많이 하시는 말씀 중에 하나가 건선이 뭐 몸이 허하거나 아니면 면역력이 낮아져서 그렇지 않느냐는 많은 질문하시는데, 그런 게 아니고 오히려 몸에 이상한 면역력이 올라가서라고 생각하시면 좀 편안해질 것 같고, 자세한 거는 교수님들께서 말씀해 주실 거니까 유익한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환자분들이 많아진 건선의 치료제는 어떠한 것들이 있을까요? 치료제는 굉장히 다양하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먼저 이제 바르느냐 먹느냐, 전신 면역 억제제도 있고 광전 치료도 있고, 최근에는 생물학 제제가 많이 출시가 되어 있고 현재 많이 처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치료제를 가지고 치료를 할 것인가, 치료의 전략은 환자의 상태에 따라서 다릅니다. 그렇게 말씀하실 줄 알고 제가 판례를 준비해봤는데요. 경증의 경우에는 증상을 보시면 건선이 가장 많이 이제 생기는 패턴이 떼는 건 아닌가요? 가장 많이 생기는 패턴이 이제 판상 건선이라 그래서 판상에 약간 두꺼워진 홍반성, 그리고 두꺼운 그런 인설을 동반한 병변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전신 어디든 생길 수 있지만 주로 많이 생기는 거는 압박이, 마찰이 가해질 수 있는 무릎이나 팔꿈치, 두피 이런 데 많이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경증의 건선이라고 하면은 피부 표면적 침범 정도에 따라서 중등도를 나누거든요. 그래서 경증은 5% 미만, 중간 정도라고 하면 오렌지 30%, 그리고 중증의 건선이다 하면 세표면적 30% 이상을 침범하는 경우를 얘기하게 됩니다. 이런 환자분들 보면은 거의 뭐 정상 병변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병변이 덮여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죠. 그럼 교수님, 그 경증 건선이랑 중증 건선에 따라서 치료법이 좀 다를 것 같은데, 먼저 경증 건선 치료가 어떻게 되는지. 그래서 판례에서 또 보시면 건선의 이제 전통적인 치료법은 순차적, 순환, 변형요법입니다. 순차적이라는 거는 이제 단계별로 경증일 때는 바르는 것부터 시작하거든요. 대표적인 게 스테로이드제라든지 비타민 D 유도체, 그리고 비타민 A 유도체 같은 것도 바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순차적으로 하기 때문에 경증이라고 해도 1차 치료는 이런 외용제지만, 만약에 여기에 반응을 하지 않는 환자의 경우에는 좀 전신적인 치료법으로 올라갈 수도 있고요. 이런 중증의 건선 환자가 오신다 하면은 광선 치료가 있고 전신 치료 약제가 있습니다. 복용약을 드시게 되는데 레티노이드나 뭐 사이클로스포린, 뭐 메소트렉세이트 같은 그런 면역 조절 약제를 처방을 하시게 돼요. 아까 순차적 순환 변형요법이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병용요법은 다 아시겠지만 전신적인 것과 외용제를 병용한다든지, 그리고 순환요법 같은 경우에도 한 가지 약제를 오래 드심으로 인해서 뭐 간 기능이 안 좋아진다든지 혈중 지질 수치가 올라간다든지 그런 부작용이 생기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작용을 막기 위해서 일정 기간 한 약제를 쓰고 나면 다른 약제로 바꾸는 그런 순환요법을 쓰는 것이 전통적인 치료였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요즘에는 굉장히 효과가 좋은 생물학적 제제라는 주사제들이 많이 개발되고 있고요. 그래서 부작용은 훨씬 덜하고 효과는 굉장히 좋습니다. 요즘에는 치료가 좀 달라진 부분이 있을까요? 최근에 건선에 새로운 치료제가 출시되었다고 하는데 아까 박경 교수님께서 잠깐 짧게 설명하셨듯이 요즘에는 생물학적 제제가 많이 사용되고 있는데 기존의 면역 조절제보다도 훨씬 더 안정이 보장되어 있고 그리고 효과도 훨씬 좋은 치료제들입니다. 대표적으로는 인터루킨 17과 23 억제제가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기존 치료에 비해서 완전히 다른 어떤 특이한 장점이 있을까요? 생물학 제제의 장점은 기존의 치료제보다도 효과가 우수하다. 그래서 생물학 제제의 종류마다 좀 다르겠지만 생물학 제제를 투여하는 다음에 보통 3 내지 4개월 정도가 있으면 기존의 피부 병변이 90% 이상이 좋아집니다. 90% 이상이 좋아지고 기존의 치료제 엠텍스나 사이클로스포린 같은 경우에는 전신적으로 면역을 억제하기 때문에 전신적인 부작용이 나타날 우려가 있습니다. 반면에 이 생물학 제제는 건선을 일으키는 면역학적 기준을 선택적으로 차단하기 때문에 심각한 부작용이 전혀 나타나지 않는다. 그리고 제가 외래에서 보면서 또 중요한 장점 중에 하나라고 생각되는 거는 건선이 발생되는 주요 연령층이 20, 30대 굉장히 젊은 층에서 많이 생기시고 굉장히 사회적 활동이 이제 활발한 병원을 자주 오기가 굉장히 힘든 분이 많이 있으세요. 이런 생물학적 제제의 경우에는 뭐 몇 달에 한 번 오는 것만으로도 치료가 잘 되기 때문에 그것도 굉장한 장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단점도 있을까요? 단점은 아무래도 이제 주사제가 굉장히 고가거든요. 그래서 몇백만 원씩 하기 때문에 비용적인 부담이 있죠. 근데 이제 일정 조건, 뭐 중증 건선이라든지 뭐 건선 관절염이 있더라든지 그런 조건을 만족하시게 되면 의원의 경우에는 본인 부담 30%, 뭐 종합병원은 50%, 3차 종합병원 같은 경우에는 본인 부담 60%로 다운돼서 받으실 수가 있고 뭐 산정특례 적용을 받으시면 10%만 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혜택을 좀 받으실 수가 있으세요. 제제를 투여하기 위해서 다른 조건이 혹시 있을까요? 굉장히 고가의 약이기 때문에 환자분들이 어느 정도 부담을 덜 수 있게끔 보험 기준과 그리고 한정 특례 기준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먼저 보험 기준을 먼저 보시면 우선 기본적으로는 건선이 6개월 이상이 된 만성적이어야 되고요. 치료 중에 전신 방선 치료, 자외선 치료와 혹은 전신 면역 억제제 둘 중 하나를 3개월 동안 치료를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건선 중증도와 그리고 체표 면적이 둘 다 10점과 10% 이상일 때 보험 기준이 만족을 하시고요. 산정특례 기준은 좀 더 적은데 기본적으로 산정특례 기준도 보험 기준과 마찬가지로 6개월 이상 된 건선 환자분들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보험 기준보다는 좀 더 길게 치료를 하시게 되는데 총 도합 6개월 동안 치료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조직 검사를 통해서 건선이 어느 정도 진단이 내려진 분들 한해서 산정특례 기준이 조건이 만족이 됩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 안에서도 좀 환자분만 개개인의 특성에 따라서 달라지는 점이 있기 때문에 정확한 거는 피부과 전문의한테 문의하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간혹 하병원에서 이제 이전 치료를 하고 내원하시는 경우도 많을 것 같아요. 이런 경우는 혹시 어떻게 하면 될까요? 저런 조건을 만족하는지를 알아야 하기 때문에 하병원에서 이제 그런 의무 기록지라든지 뭐 검사 결과지 이런 걸 다 가져오실 필요가 있고 조건이 그걸로 만족을 하면 바로 또 약제를 투여할 수가 있는데요. 그렇지 않고 좀 모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뭐 추가적인 검사를 한다든지 치료를 조금 더 한다든지 해서 조건을 채워서 생물학적 제제를 투여받으실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최근 코로나 바이러스와 관련해서 생물학적 제제가 면역 물질을 억제한다는 측면에 있어서 우려를 가지고 계신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관련해서 알아야 할 주의사항이 있을까요? 생물학적 제제도 면역을 억제하니까 일부에서는 코로나 바이러스의 감염에 취약하다라는 우려가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학계 발표도 여러 가지 논문이 발표가 되고 있는데 다행히 생물학 제제의 투여와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과는 연관성이 없다라는 결론입니다. 오히려 이러한 우려 때문에 생물학 제제의 투여 일정을 연기하거나 오히려 중단하는 사례가 있는데요. 만약 이렇게 되면 잘 치료가 되고 있는 건선 피부 병변이 재발이 되어서 피부과로 내원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환자의 개개인의 상태에 따라서는 담당하시는 선생님이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 담당사 그러니까 상의를 잘 하셔서 결정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지금 말씀해주신 내용을 들었을 때 건선이 굉장히 꾸준하고 되게 장기적으로 치료를 해야 되는 질병인 것 같은데 건선을 꾸준히 치료하고 또 관리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 있을까요? 장기간 건선을 효과적으로 조절하려면 아무래도 부작용 없이 효과적으로 치료를 해나가야 되기 때문에 이제 의료진하고 상세하게 같이 공유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뭐 여성 환자분 같은 경우에는 임신 출산 계획이 있다. 그러면 그거에 맞춰서 미리 플랜을 좀 짜실 필요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의료진과 상담을 해나가시면서 장기적으로 받으셔야 돼서 저희 막 피부과 약은 독하지 않아 이런 얘기 너무 많이 듣거든요. 근데 정말 피부과 약이 독하다는 거는 좀 잘못된 인식이고요. 환자분들이 걱정하는 것만큼 그 이상으로 의료진이 걱정하는 게 부작용이 생기는 거기 때문에 절대로 부작용이 생기게 함부로 처방을 하지 않습니다. 피부과 약은 독하니까 나는 민간요법 할 거야 이러다가 정말 너무 악화돼서 오시는 분들 많아요. 아, 그리고 건선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호전과 악화를 반복하는 사이클이 반복되기 때문에 좀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사실 몸 안에서는 염증 반응이 진행되고 있다거나 아니면 다른 동반 질환이 같이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절대로 스스로 판단하지 마시고 담당 의료진과 상담 상의하에 치료를 이렇게 조절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럼 건선을 그냥 오래 방치하게 되면 다른 동반 질환의 위험성도 더 증가가 되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건선의 피부 병변이 심하면 심할수록 동반 질환 및 부작용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건선 관절염입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그리고 심혈관 질환의 발생률도 높아집니다. 우울증도 많이 발생을 하는 걸로 되어 있기 때문에 좀 적극적으로 치료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모든 환자분들의 바람일 수도 있겠는데요. 건선은 완치가 가능한 질환일까요? 교수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우수한 약제들이 많이 개발되긴 했지만 아직까지는 뭐 어느 정도를 투약하면 끊고 나서도 재발하지 않는다 이런 약제는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그래서 약제를 충분히 사용하지 않고 임의로 확 끊게 되면 재발이 아직도 많은 질환이기 때문에 피부과 전문의 선생님이 이 정도 치료했으면 중단해 봅시다 라는 말을 하지 않는 이상은 지속적인 치료를 하고 꾸준한 유지 관리가 필요합니다. 그런 치료 약제의 개발이 괄목할 만한 성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꾸준한 치료 계획을 세우고 끈기 있게 치료를 하다 보면 건선으로 인해서 일상생활의 지장을 초래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저는 확신을 하고 어떠한 치료를 하더라도 단시간에 뿌리를 뽑는다라는 생각을 마시고요. 꾸준한 치료를 하시면 치료에 대한 환자의 만족도도 굉장히 높아질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마무리 멘트 해주시면 됩니다. 네, 지금까지 피부과의 꽃 건선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건선은 조절하면 얼마든지 치료가 가능하다. 언젠가는 건선으로부터 해방될 날이 있을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아, 오늘 이 영상을 보시고 그냥 유익한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뭐 이야기 다 했다.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여기 써있는 거였어요.